송영길 대표가 문을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영길 대표입니다. 예, 드디어 송영길 대표. 예. 예, 우리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서셨죠? 예. 예.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의 당대표로서 내일서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할 송영길 대표가 소나무 당원들의 포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이 22대 국회 개원일인데 제가 원내 진출은 실패했지만 보석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 씨는 후원금 보고했다고 했는데 박용수 씨와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자세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재판에서 이정근 씨가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알선 수재죄로 바뀌었는데 그게 돈봉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3만 개 파일이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로 쓰이게 됐는가. 이게 영장 없이 임의로 쓴 것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로 아마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저희가 법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정치 활동 계속 이어나가시는지 어떻게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저는 사실 작년 4월 24일 날 프랑스에서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입장은 한 번도 틀린 게 없이 일관되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전 법정에서도 그리고 이 감옥에서도 계속 저의 의견을 발표하고 해왔습니다. 단지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면회 오시는 분들이 감옥 받기 더 힘듭니다. 지금 고물가, 또 고금리에, 고환율에, 또 윤석열 정권 때문에 고혈압에 다들 힘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크고 이 구치소도 보니까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여기 서울구치소 수용 인원이 2,500명인데 현재 3,6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150%가 넘어서 왜 이렇게 구속을 시키냐. 좀 막 할아버지들 휠체어 타고 다니신 분들 좀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야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놓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으면 이미 유죄 추정이 돼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어느 우리 서민들이라도 저는 이제 정신이 그러니까 이게 싸운 거지 무죄를 다투고 싸울 수 있는 서민들이 없어요. 구속시켜 놓으면 그렇죠. 당장 무죄를 다투면 밉보여가지고 더 중형이 떨어지는데 겁이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하더라도 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무죄를 다투고 싸울 권리가 아주 심하게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몸으로 또 체험한 거고 이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거든요. 네. 1심보다 센 구형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잘못했죠. 근데 정당법 위반은 제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생각인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도지사를 뽑는 일반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뿌려 유권자를 매수했다면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당내 선거에서 아니 그 좀 여유가 있는 의원들이 돈 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걸 했다는 걸 가지고 물론 잘못된 거지만 이게 입법에 불비가 있거든요. 제대로 규정이 잘 없어요. 이 정당법은. 공선법은 유급 선거운동원 규정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6개월을 둬서 법적 안정성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3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3년이 돼도 공소시효가 없이 이렇게 현역 3선 의원을 구속시켜서 5년을 구형한단 말입니까? 나는 반드시 보석으로 나와야 될 분이고 집행유예를 해야 될 분이다. 왜냐하면 박기태 의장님이나
그때 돈봉투가 됐던 한나라당 의원들 전부 불구속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사면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있는데 내일 뭐 광주 가신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한 말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까지 하게 됐는데 그 광주에서 제가 손 한번 못 잡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고 그래서 그 감사 인사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우리 아들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딸이 저 대신 선거 운동을 했는데 선거 끝나고 와서 아빠를 보고 펑펑 우는데 유리창이 가려져서 안아주고 싶어도 못 안아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안을 수 있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 저도 구속돼 보니까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자유롭게 내 조국의 산하를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 자유의 일상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검사가 일단 기소를 한번 해놓으면 대법원에 가서 나중에 무죄가 되더라도 한 2, 3년간 시달리다 보면 인생이 절단난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설명도 이렇게 잡아다가 별건 수사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게 변호사비도 그렇지. 기업은 다 망가지지. 가족은 뒷바라지나 다 골병 들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검찰한테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제가 검찰청에 가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지금까지 일관되게 검찰하고 싸우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일 겁니다. 제가. 아무튼 검찰에서 저를 보석 안 내주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균형 있게 결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